안녕하십니까, 블루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단계별 연습을 토대로 나도 선수처럼 서브를 넣어보자 입니다. 서브에 자신감이 없는 초보자분들, 서브에 리듬감이 잘 맞지 않는 중상급자분들, 우리 테이크백을 하고 서브의 트로피 자세라고 하는 테이크백을 하고 이 임팩트까지의 포워드 스윙이라고 하죠, 이 돌아나가는 스윙의 메커니즘이 부족하신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어떻게 하시냐면 정면으로 쓰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올립니다. 90도 정도로 올린 상태에서 이 팔의 동작을 옆모습에서 보시면 팔을 젖혔다가 손목이랑 팔꿈치를 젖혔다가 여기를 넣어주는 스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공을 땅바닥 아래로 찍어 보시는데 너무 강하게 찍으실 필요 없이 리듬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서 젖혔다가 찍는다 라는 개념만 익히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젖혔다가 찍는다, 젖혔다가 찍는다. 2단계는 우리 이제 서브 넣으시는 것처럼 트로피 자세를 만드신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하신 점은 우리 1단계에서는 팔꿈치를 젖혔다가 손목을 젖혔다가 찍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2단계는 젖히실 때 골반 회전이 들어가셔야 돼요. 젖히실 때 골반 회전 스냅, 젖히실 때 골반 회전 스냅. 2단계는 땅바닥으로 찍으시지 마시고 앞으로 부드럽게, 강하게 말고 부드럽게 넣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트로피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젖히면서 골반 회전, 젖히면서 골반 회전 맞춰서 스냅. 트로피 자세를 만드신 상태에서 토스를 올리고 젖히시면서 스냅, 골반 회전 스냅. 우리가 이 골반 회전을 하면서 라켓을 젖혀주는 이 리듬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상급자분들 중에서도 서브의 타이밍 때문에, 서브의 이 리듬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시면 뒤에 라켓이 다운돼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이 다운시키는 데에다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얘가 라운드가 너무 크게 돌아버려요. 그러다 보니 타이밍을 자꾸 서브를 임팩트를 맞춰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3단계입니다. 이제 서브 준비 자세에서 토스를 올리고 골반 회전 젖히시면서 스냅. 다시, 아까도 설명에 1, 2단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리듬감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스를 올리시면서 트로피 자세 골반 회전하면서 젖히기, 그 다음에 스냅까지 연결 동작. 자, 3단계까지 적응이 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4단계는 내가 점프를 하셨다면 점프까지 사용하셔서 이 동작을 마무리까지 지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지금 영상에서 강조 드렸던 부분이 젖혔다가 스냅을 준다 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약간 젖혔다가 넣으면 이 뒤에 라운드가 라켓이 떨어지는 드랍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옆모습에서 보시면 제가 스윙을 할 때 저는 젖혔다의 개념을, 젖히고 스냅을 준다의 개념만 가지고도 골반에 회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스윙을 드랍시켰다가 돌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트로피 자세에서 젖히시면서 골반 회전 스냅. 자, 연결시키면 포워드 스윙을 젖혔다가 스냅을 주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서브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요 간단한 4단계의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서브의 신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